이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요. 이 네네네. 견학에 방점을 찍으면서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확인이 아니다. 시찰로 한국 쪽에서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한심한 이야기죠. 네. 왜냐하면 일단 그 저기 신찰단도 아니고 이제 관찰탄도 아니고 이제 그냥 방문단 관광 방문이죠 뭐 받아들이는데 그냥 그 저기 이것저것 보고 하지 말고 그냥 보고 가라. 이 굉장히 우리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까 가서 홍보 잘 해주시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 저기 창피한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거는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 보세요. 지금 이제 코앞에 다가오는 한글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남들 국적기 와가지고 저기 몇년 동안 찾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루 만에 찾아냅니까? 그동안 저기 연구 또 저기 노력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건 그냥 저기 하는 말이죠. 이 빠른 말이죠. 네. 자, 하여튼 요 얘기 또좀 이따가 좀 뒤. 그러면 이거 와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을 속인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속인 거 아니에요? 아, 속였다기보다는요, 네. 합작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합작품. 그 소위 협력의 동반자 차원에서 모든 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를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저기 와중에 우리 이 후쿠시마 사건마저도 그냥 저기 일본 좋을 대로 묻어버리고 그 다음으로 가자. 우리나라도 원자력 해야 되고 세계가 다 원자력 해야 되니 이 사건은 좀 밀어버리자, 지워버리자. 뭐 별로 저기 영향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차원에서 그냥 서로 합의하에서 이런 그 저기 발표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경제산업상이 그냥 이제 본심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뭐 외교부에서는 뭐 저기 검증하러 가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몇 명이 갈 것이고, 분명히 그 저기 정부에서 그 바라는 몇 사람, 전문가, 그러니까 정부에 그 좋은 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은 애시당초에 보지 않고도 저기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의 발표가 맞다. 전체가 다 정화되고 삼중수소만 남았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데 삼중수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비유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소변과 대변이 있습니다. 소변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중수소 물이니까요. 그렇지만 문제는 세슘, 스톤튼, 플루톤 이런 그 대변이죠. 이 대변이 지금 현재 저장 연구의 절반 이상, 아마도 4분의 3 이상이 남아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갔겠습니까? 우리가 반박 자료를 갖고 간다면, 그리고 장화 신고, 방호복 입고, 저벅저벅 저기 뒤에 있는 그 오래된 10년 넘어가는 그런 저장 연구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침전토를 꺼집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또 가능하겠죠, 하루라도. 그런데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이 일본 정부나 도쿄조를 자기 나라, 저기 업자, 그런 또는 하청업자가 들어가는 거 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 저기가 파견한 전문가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과학적 검증이라는 얘기가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꾸만 그렇죠. 높아지니까 일본의 산업상이 아니야 그냥 왔다 가뭐 그런 거군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 예, 그러니까 그 저기 일본이 보기에는 저기 가당치 않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그걸 그냥 사전에 꺼버리고 자 그냥 어차피 약속을 한 거니까 올 것이니 뭐 그냥 가서 와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찰도 아니고 시찰도 아니고 관찰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냥 저기 뭐죠?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회식 한번 하고 그냥 악수하고 가라. 그래서 가서 좀 저기 홍보 좀잘 해주시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그 저기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너무나 너무나 굴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참담하지 못해서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는 절망이에요. 우리 국민은 절망입니다. 그렇잖아요?